우리 고객에게 보다 가치 있는 안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미세한 반응까지도 캐치하여 시력 검사에 적용하면 고객의 만족도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제일 많이 하시는 자각식 실무 거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시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표는 다양하게 있지만 꼭 써야 되는 시표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안균형 검사나 뭐 양안 부등상시, 완전 융합 제거 사이 검사 이런 거 다 평광 시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억제 검사 같은 경우엔 정록 시표라던가 아니면 워스포다 시표를 이용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가운데 있는 양안 부등상시 평광 시표를 통해서 양안 균형 검사도 가능을 하고 사위 검사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우 디귿자 모양의 그 진하기가 다르다면, 아, 이분은 균형이 조금 안 맞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귿자의 크기가 좌우가 다르다면 이제 부등상시 이구나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디귿자가 또 좌우 또는 상하로 틀어진다면 아 사위를 갖고 있구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세 가지의 시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로 다 빠르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표들 종류가 있고, 이제 폴옵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폴옵터는 PD는 기본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단안 조정이 가능하면 단안으로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점간 거리를 12mm로 꼭 조정을 해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경으로 만들었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조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고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시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객님들은 검사 시 한쪽 눈을 찡그리거나 눈에 힘을 줘서 이제 더 잘 보려고 하고, 뭐 심하신 분들은 실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요. 이 실눈을 뜨는 게 이제 피놀 효과랑 똑같기 때문에 이 고객님은 기존 도수가 되게 잘 보이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항상 그 자세를 바르게 해주셔야지 된다고 고객님한테 설명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을 찡그리는 경우에는 각막난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각막난시는 어린이가 성인보다 더 높기 때문에 꼭 안내를 하시고 검사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PD 조정이 끝났으면 최대 구면 굴절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요 최대 구면 굴절력은 BVS라고도 하는데, 근시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0.25 디옵터 단위로 증가시키면서 최소 도수로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상태까지 증가시키시면 되고, 만약에 나한 시력이 정시 또는 원시 아닌 경우에는 플러스 도수로 증가시켜서 최대 시력이 나온 후에 흐려지면 다시 마이너스 도수로 증가시키면서 가장 양호한 시력을 찾아주셔야 해요. 이때 정록 검사를 통해서 교정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아까처럼 색각 이상이 있거나 BVS가 좀 잘못 구해서 정록 시표가 흐려 보일 때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0.25 디옵터를 통해서 최소 착락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BVS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표를 봤을 때 BVS가 정확하면 플러스 0.25를 사용하면 좀 시표가 흐려지고요. 마이너스 0.25를 사용하면 비슷하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0.25 디옵터를 사용했을 때 시력이 향상이 된다면 현재 측정된 BVS 값이 부족한 상태고요. 또 플러스 0.25를 사용했을 때 시력 변화가 없다면 측정한 BVS 값이 과교정으로 판단을 하고 다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 이제 보시고 원리가 이제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세 번째로 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난시를 교정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방사선 시표와 오른쪽에 있는 정군 시표를 사용해서 측정을 보통 하시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방사선 시표 같은 경우에는
근시성 복란시 상태를 만들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측정한 BVS 값에 운무를 해주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운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50이나 플러스 0.75 정도를 장용해서 검사를 하는데, 사실 운무하는 방법도 보시는 표에 나오는 것처럼 예상 난시도의 절반 값에다가 플러스 0.50을 더해서 운무하는 도수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방사선 시표로 검사할 때 이제 여러 색이 진하다고 선명하시는 여러 색이 진하거나 선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교정이 조금 어렵고, 만약에 진한 선이 여러 가지면 그 선들의 중앙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될 사항은, 원주 굴절력을 증가시킬 때마다 선명하게 보이는 선이 변경이 된다면 난시축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난시축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시표를 교정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난시 유무를 확인시켜 드리고 교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 실린더를 사용해서 정확한 축과 도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의 실린더는 보시는 것처럼 빨간 동그라미와 하얀 동그라미가 있는데, 어떤 제품은 하얀 동그라미 대신 검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기도 해요. 사진상 빨간색 동그라미 쪽은 오목 원주 렌즈의 축 경선이고, 하얀색 동그라미 쪽은 볼록 원주 렌즈의 축 경선이에요. 우리나라는 오목 원주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따라가면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크로스 실린더는 보통 0.25랑 0.50이 있는데요. 교정 시력이 0.6 이상에선 0.25 크로스 실린더를 사용하시고, 0.5 이하에서는 0.50 크로스 실린더를 사용하시면 검사가 더 용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크로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교정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BVS에서 운무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고 점근시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점근시표는 생각보다 보는 게 어려워서 대답을 제대로 이제 해주시는 고객님이 잘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어려워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 숫자시표를 사용하게 되고요. 숫자시표는 최대 시력보다 한 두 단계 정도 위에 시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조금 쉬운 4자나 7자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한 크로스 실린더 사용 시에는 흐림이 좀 발생이 돼서 일반적인 고객님들은 BVS 상태에서 크로스 실린더를 눈앞에 대면 더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당황을 하시는데요. 그런 걸 이제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려서, 요거를 눈앞에 대면 흐려지니까 그 흐려지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요렇게 한번 바꿔서 이제 1번, 2번 또는 A, B라고 표현을 하면서 두 개만 비교해서 저한테 어떤 게 더 선명한지 아니면 두 개가 비슷한지라고 알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난시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을 먼저 결정을 하고 도수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크로스 실린더로 이제 난시의 축을 먼저 잡으려면 마이너스 축을 180축에 가져다 놓고 이제 1번이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90축 축에 이제 가져가서 2번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선명한가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80축이 더 선명하다라고 하면 1번을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는 약간 돌려서 마이너스 축을 45축에 한번 놓고, 두 번째로는 135축에 한번 더 놔서 또 어떤 게 선명한가요? 라고 했을 때 135축이요? 라고 한다면 이 고객님은 난시축이 135축이랑 180축 사이에 어느 한 지점에 이제 축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검사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 진행을 할 때 가상의 축을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한 155축에 놓고 정밀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요때 이제 크로스 실린더에 도스 0.50을 만약에 장용을 했다라면 BVS에서 이제 0.25를 한 단계 빼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 다 그 크로스 실린더로 축을 잡고 도스를 잡으면 되는데요. 도스를 잡는 건
저 마이너스 빨간색 선을 그 우리가 결정한 축 앞에다가 놓고 번갈아 가면서 도수를 더할지 말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단안으로 검사를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양안으로 이제 검사를 진행할 건데요. 양쪽을 다 개방하고 균형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안 균형 검사도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평강시표 또는 험프리스 검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평강시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다시 운무를 안 해도 된다는 건데요. 평강시표를 가입하면 살짝 시력 저하가 오기 때문에 운무를 안 해도 돼서 빠른 검사가 가능하고요. 평강시표 검사 시 좌우가 동일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좌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더 선명한 쪽에 플러스 0이오를 가입해서 좌우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동일하지 않다라면 우위한 쪽을 더 선명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평강시표로 넘어가기 전 단안 검사에서 시표가 선명하지만 작아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주변이 쨍하게 밝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를 들으셨다면 아, 이 고객님은 지금 안경이 좀 과교정 상태이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양안 균형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이 평강시표를 검사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검사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험프리스 양안 균형 검사인데요. 평강시표는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안구 편의가 있거나 진하기 구별이 어려운 고객은 검사하기가 어려워서 험프리스 양안 균형 검사로 확인을 하는데요. 각 검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한 가지 검사만 가지고 결정하시지 말고 비교를 해보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험프리스 양안 균형 검사는 조절을 완화시켜주고 중심시를 억제하지만 주변시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동공 사이즈나 근육의 균형을 정상적인 양안시 상태로 유지해주는 검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검사는 양안의 도수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조절 균형이 동일한지 알아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단안시인 사람이라면 검사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진행을 했을 때 차이가 없다면 운무한 눈을 가지고 이제 차폐를 해서 확인하면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아니면 인공수정체라던가 원시가 높거나 가성근시 등이 있으면 검사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굴절 검사 후에 한쪽 눈을 운무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한쪽 눈에 플러스 0.75 정도를 이제 운무를 했을 때 시표가 0.5에서 0.6 정도가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진행을 할 때는 플러스 0.25랑 마이너스 0.25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보다 선명한 쪽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 눈 진행했으면 다시 운무를 풀고 도수 변경된 쪽에 운무를 다시 해주시고 해서 좌우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때 운무를 하지 않은 쪽에 플러스 0.25를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더 잘 보이거나 시력에 변화가 없었다면 플러스 0.25를 가입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0.25를 가입했을 때 더 잘 보인다면 다시 처음부터 재검사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안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 도수를 결정했다면 최종 시력에서 플러스 0.25를 양쪽에 가입해가지고 흐려진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시험태 장용 검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태 장용 검사는 이제 최종 검사 값으로 시표의 선명도와 착용감을 확인하고 기존의 안경을 착용했던 고객이라면 기존 안경과 비교해서 확인시켜가지고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이질감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시험태 작용 검사를 할 때는 시험 렌즈를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고 눈에서 가까운 쪽부터 높은 구면 도수, 약한 구면 도수, 원주 렌즈 순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강거리는 12mm와 PD를 꼭 맞춰주시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야 하는 시력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치만 우리 고객에게 보다 가치 있는 안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미세한 반응까지도 캐치하여 시력 검사에 적용하면 고객의 만족도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